나를 물리칠 힘을 주세요!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? 말만 해! 제 힘이 필요하신가요? 보라처럼 하늘의 힘! 모두 조심. 안녕하세요. 레전드 오브 킹덤의 A게임TV입니다. 현재 모험 레벨 117레벨에 13위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. 이렇게 왼쪽에 보상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오른쪽 상단에 메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. 메뉴를 누르면 시야라는 설정 옆에 마이크 모양 있죠? 이 시야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A게임TV라고 보이시죠? 네, 제가 만든 아이콘입니다. 여기는 요 후원 코드라고 AGameTV1814가 있는데요. 영상을 봐주시는 형님들은 여기서 후원 코드 등록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한다고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냥 저를 후원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요 117레벨에 여기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있는데요. 이 대표 아이콘도 A게임TV 요거를 제가 후원을 해주면 이렇게 아이콘을 또 교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이렇게 A게임TV로 바뀌게 되죠.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영상 아래쪽에다가도 좀 소개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채팅이 바로 안 열립니다. 채팅이 열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. 그 레벨업을 조금 하고 나면은 이제 채팅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후원해 준 채널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. 후원 채널. 저도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요. 아무튼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. 제가 현재 117레벨을 달고 있고요. 강화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강화가 있습니다. 이 점 쪽에 좀 신기한 게 보통 공격력, HP, MP 막 이런 거 다음에 방어력이 열리더라고요. 보통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열린다고 생각인데 방어력도 위에가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이 열리는 방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방어력도 뭐 이런 식으로 골드를 통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고요. 스탯 역시 이렇게 스탯도 여러 개가 초기화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초기화도 할 수 있고요. 현재 저는 이제 힘 위주로 이렇게 좀 올리고 있었습니다. 전직도 있는데요. 전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면은 이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요. 이게 오픈하고 나면 보스랑 간 띵깡띵깡띵깡 싸우면서 네, 이렇게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유물은 현재 어려움 5-30을 해야 유물이 열리는 상태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여유있게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템은 현재 이거 122강 무기 그리고 옆쪽에는 뭐 갑옷 이런 식으로 다 착용하고 있고 일괄 합성 눌리면 다 합성이 됩니다. 요 아이템도 지금 여기까지만 열려 있고요. 반지라든지 이런 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.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뽑기하면은 요 네 개 중에 랜덤하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뽑기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킬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일단 막 착용을 시켜놨어요. 막 50레벨, 100레벨 막 이렇게 찍어놓고 패시브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업할 수 있나? 초월. 초월을 하면은 예, 보석과 이렇게 하면 초월이 이제 레벨이 높아집니다. 이렇게 해서 더 쭉 올리면은 또 패시브 100레벨 또 할 수 있네? 예, 계속 더 할 수 있네요. 초월 돌리면 이것도 착용 중인 거 초월 돌릴까요? 초월하고 또 강화 쭉 하면은 네, 패시브 이거 데미지가 엄청 높아지네요. 이거 뭐 100레벨 100레벨 더 할 수 있나? 초월 또 할 수 있나? 초월 또 할 수 있네. 와, 이거 뭐 레벨 200까지인가? 아직 제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스킬을 막 올릴 수 있게. 그리고 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잘 나옵니다. 굳이 뭐 현금을 쓰지 않더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장비, 스킬, 영웅도 있습니다. 영웅 같은 경우 아직 미획득한 애들이 이만큼 있는데요. 얘들 같은 경우도 다 레벨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상세 정보 눌러가지고 예, 승급 초월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돌리면은 예 귀엽죠. 클레옹, 칼리나 그리고 아르샤. 와, 아르샤가 귀엽다. 오,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. 아, 이거 타이틀에 나온 애구나. 디아나. 오, 이런 애들. 오, 디아나 같은 경우는 총 들고 있네요. 이런 애들 갖고 싶은데. 오, 도끼보단 총이죠. 네, 이런 애들도 획득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
소환 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? 소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쿠폰도 주기 때문에 쿠폰을 이렇게 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,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스킬 소환은 이렇게 눌리면 스킬 소환 할 수 있고 예, 연속 소환도 가능하고요.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모험 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험에 가서 보면은 모험도 이렇게 별 3개로 깨면은 보석도 별 획득 보상도 또 따로 받을 수 있고요. 다음 전투 눌려놓고 플레이하면은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자동으로 되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방치형 게임이면서도 할 거리가 꽤 많고요. 연출이나 이런 효과들도 꽤 잘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에 돈 많이 썼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나오는 방치형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약간만 컨트롤해서 요 위에 요 박스 보이죠? 저 위에 있는 상자들이라든지 컨트롤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뭐 아이고 지금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요. 다시 도전해 볼게요. 신경을 조금만 써주면 됩니다. 이게 나보다 조금 더 센 곳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이죠. 그러니까 컨트롤로 나보다 좀 더 강한 곳을 깰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쪽으로 위쪽으로 좀 피해주고요. 아 못 피했나? 저기 있는 박스 보이네요. 요거 상자 있죠? 상자 요거 깨야 되는데. 네, 요 깨고 제가 스킬 쓸 때 위험한 스킬 쓸 때 좀 비껴주면 됩니다. 네. 이때 피해주고요. 아, 스턴 먹었구나. 피하고. 그 다음에 다시 공격. 잠깐. 아, 됐다. 깜짝이야. 영상 만드는데 실수할까봐. 네, 이런 식으로. 그냥 단순히 방치했을 때 못 깨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깰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오토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스킵 눌리면 스킵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챕터가 클리어 되면서 또 뭔가 새로운 게 열렸나 본데요. 챕터 6이 열렸네요. 오, 챕터 6이 어떻게 챕터 6 되면은 지역이 잠깐만요. 여기서 챕터 6 갈증의 땅. 네. 고대의 전장 갈등의 땅, 그 다음에 제가 신의 용광로랑 악의 심장 여길 가야 되는데요. 현재 6챕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챕터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도 없고 시원시원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고요. 또 이 게임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영지입니다. 영지가 이렇게 오 왕궁 이 업그레이드 완료. 와 이것도 잘 만들었더라고요. 요거 눌리면은 수집된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. 경험치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돈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. 이거 업그레이드 가능한가? 훈련? 얘 놓고 훈련시키면 훈련 참여. 네. 일정 시간마다 경험치가 누적됩니다. 좋다. 경험치 획득. 지금은 안 되나? 조금 이따가 해야 되나? 얘도, 연무장 5레벨, 10레벨 만들면 쟤도 훈련 더 시킬 수 있구나. 업그레이드 하려면은, 이게 필요하네. 뭐야, 이거? 나무고 얘는 돌인가? 재료가 부족해서 안 되네요. 그 다음 여기도 뭔가, 관리할 수 있나? 관리 쪽에 영웅 이 영웅을 획득해서 배치하면은 뭔가 또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. 얘는 또 뭐야? 보급소 쪽에 정보 보급상자를 획득할 수 있지. 그치? 관리 쪽에 여기도 이거 넣을 수 있구나. 영웅 배치. 얘가 스킬이 있어야 되네. 이게 조건들이 다 각각 이렇게 있네요. 영웅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얘가 할 수 있는 스킬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. 요건 또 뭐지? 전리품치 않고? 획득? 획득할 자원이 없습니다. 업그레이드. 얘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전리품 창고에는 토벌전에 점령한 영토에 생산한 자원이 보관됩니다. 이런 것들을 전리품 창고, 네, 이동할, 위치도 이동 가능하네? 여기? 이렇게 이동,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. 건물 앞으로 하나, 둘, 세 개 더 할 수 있네요. 건설. 이렇게 건설도 하고. 작지만 귀엽게 잘 만들어놨습니다.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애들 여기 뛰어다니네. 예, 공성전은 패타고 아레나 월드보스 길드 이런 건 다 잠겨져 있어가지고요.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게임을 좀 알아봤는데요. 현재 레벨이 120입니다. 이거 룰렛 돌릴 수 있지 않나? 반복 복상. 120레벨이고 현재 모험 13인데 제 위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카구야 길드에 와 어려움 지옥, 악몽, 대단하네요. 이렇게까지. 저 13이라 저 밑에 있네요. 13이. 네. 이게 스테이지를 얼마나 많이 미냐에 따라서 랭킹 순위가 매겨지는 거,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죠.
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레전드 오브 킹덤 다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A게임TV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